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 채널에서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준비하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성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금리 조금씩 움직이죠? 네,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해외 증시 편을 보시면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거품 낀 미 증시 조정 임박했다. 예. 미국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네, 시장에 많은 버블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조정이 임박해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채 3년물 드디어 이제 여기 살짝 조정 주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3주 연속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긴장을 좀 하시라.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10년물은 어떨까? 똑같습니다. 10년물이 저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앞으로 흐름이 아주 아주 중요한 흐름으로 전환이 될 것 같고, 제가 예상하는 요 추세선, 요거 초록색 추세선 이제 도전하러 또 갑니다. 그러면 자, 명목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면 실제금리 올라가고, 실질금리 올라가면 시중금리, 회사채 금리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주봉에서 아주 유의미한 시그널이 나왔는데 RSI 값이 51이다. 예, 기대해 보십시오. 예, 항상 주식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채권시장이다. 네, 채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환율 다음에 주식시장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혹자들은 예, 뭐 우리나라 시장 너무너무 좋다. 지금 이제 요새 저 더 많이 갈 거다. 네. 상승을 점치고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저는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 걔네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오로지 다 뇌피셜이다.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채권이 더 똑똑하다. 주식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예, 국채 3년물 팔았죠? 예, 11조 가까이 팔았고요. 10년물 5,700억 예, 이제 달러 선물 예, 샀습니다. 그러면 샀으면 올라갈 것이고 얘는 팔아서 올라가는 거고 예, 자, 그럼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방증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아직도 심리는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92 거래소 오늘 팽팽합니다. 상승과 하락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예, 하락이 좀 많고요. 86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약한 심리를 보이고 있는데 예,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예, 자, 원달러 역외 환율 NDF하고 요건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지금 환율이 지금 많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네.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 만약에 환율 여기서 계속 멈추고 있고 이거 계속 내려오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 환율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안 빠져나갔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겹쳐서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자, 빅스입니다. 자, 빅스도 요 부분 여기 요 저점 부분 있죠? 거기 이제 지키는 걸로 봐서는 쪽 조만간 네.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파동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작년 3월부터 올라온 이 상승 이게 오판이 아니냐 이제 질문하시는데, 월봉을 보십시오. 월봉을. 네. 자, 월봉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월봉을 보시면 여기가 1파고요. 여기가 2파고요. 여기가 3파고요. 4파고요. 5파 끝입니다. 그리고 월봉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예, 이 음봉을 극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하이 웨이브 캔들에 예, 그만큼 심리가 예, 내려가기 싫다고 지금 짜증내는 겁니다. 시장이. 예, 그래봐야 예, 전 세계에 예, 제가 오전에도 더블 딥 가능성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지금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연속성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이유는 예, 전체적인 판사를 보려면 최소한 제 영상 두세 개는 꼭 보셔야 돼요. 네, 제가 뭐 제 영상 많이 보라고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역사적 고점에서 자 보십시오. 예, 지금 지수 100에서 출발했던 그게 예, 40년 만에 3131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 대전환의 시기에서 지금 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더 올라갈지, 뭐 그 돌대가리들 말처럼 더 올라갈지, 제 말대로 더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정황상 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래서, 예. 네. 지금 이러고 있다. 보통 고점에서 두세 달 머물다가 내려오는 게 정석입니다. 지금 세 달째인데, 네. 아무튼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파동으로 보시면, 자, 여기 1파, 2파, 예, 61.8%, 예, 그 다음에 제가 예상하는 거는 A파로서 1649까지 예상을 하고요. 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여기가 A파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 다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가장 클리티컬한 부분이 어디냐? 2600대입니다. 이게 지금 고점에서 한 10% 정도 내려와 있는데 예, 여기가 한 20% 정도 됩니다. 예, 거기를 터치하는 순간 대세 하락이다. 지금 현재는 파동이 시작이 되어 있고 지금은 반등시 무조건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네, 제 전략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여기서 뭐 박사건 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건 뭐 왕겜이건 뭐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와서 뭐라 뭐라 하는데 예, 이거 지금 이거 믿고 까부는 겁니다. 이거 믿고 예. 그래서 제 예상은 A파가 뭐다? 예, 1649까지다. 그러면 A파라고 하면 요거 하나의 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완전히 아살이라는 이런 파동을 그릴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 자유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네. 그건 미래 일이라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본 거고요. 현실에 맞닥뜨리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으로 보시면 일단은 121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 있습니다. 지금 오거래일자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위로 61선이 있고 지금 121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네,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 내려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내려가기 싫을까요? 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에 대한 물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걸 한 번에 털면요 이거 완전히 폭락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자 내려오면서 횡보하면서 털고 자 한 번 죽이고 또 살짝 올려놓고 또 여기서 또 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해야 됩니다. 왜?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전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컨트롤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다른 종목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살짝살짝씩 받쳐놓고 서로 돌려가면서 여기서 패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런 진실들은 얘기 안 하고 더 간다? 글쎄요. 네, 그건 뭐 지나봐야 아는 거고, 예. 뭐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거는 지켜좀 보겠습니다. 121선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양봉을 가만히 보시면, 8월 31일 양봉을 보시면 밑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많은가요? 없어요. 그동안에 상승일 때의 이 거래량과 비교해서는요, 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여기 보시면.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옆으로 그어 볼게요. 예. 네, 이 정도입니다. 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뭐,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요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치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진짜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뭐죠? 예. 지금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품이 껴 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외국 전문가가 얘기한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잠시만요. 네.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뭐 내려오는 걸 멈춘 것 같아요. 네, 상승 추세고요. 전환선 좀 틀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한 2, 3주 여기 예, 구름대를 이제 벗어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1160원대, 예, 그 다음에 여기 요거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56원 50전, 네, 50전 떨어졌네요. 예. 자, 좀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뭐 안 죽었습니다. 예, 일봉을 보시고요. 자, 일봉에서 인버티드 햄머, 예. 상승 반전 캔들이 나왔고, 예, 반전 예고 캔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요 추세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 예. 지금 기준선 밑에 있는데,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고요. 네. 앞으로 요 흐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 38.2%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개인만 오늘 크게 매매가 없었어요. 네, 눈치만 본 것 같습니다. 아,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시장 투자 종합을 보시면 오늘 큰 매매가 없었습니다. 예, 외국인만 조금 샀는데 자, 추이를 보시면 코스피 예, 별로죠? 자, 코스닥 많이 팔았죠? 외국인들 차익, 비차익 선물 예, 별로 콜 자 풋 네 이렇습니다. 예.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6조 4천억 8조 9천억 예,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 네, 많이 예, 한 달 동안 누적이 그렇고요. 증시자금 네, 다시 뭐 조금 네, 9월 2일 조금 파란 듯한 모습 네, 잘 좀 보시고 자 SK 하이닉스 오늘 0.93% 네 뭐 매매가 없네요. 외국인 개인 조금만 샀고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자, 종합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고 지금 몇 거래일 동안 뭐 계속 옆으로 횡보만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지수 방어는 아니고 다른 종목을 팔기 위한 작전을 쓰는 것 같은데 예, 한 지금 5거래일째 계속 사고 있죠. 네, 지금 5일선 위에 있고 21선 이렇게 있죠.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드디어 이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기준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 거래량 자체를 보면 예, 뭐 많은 건 아니고 한 보통 정도는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이것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위락 워낙 그 저항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수가 이것 때문에 이제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예,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뭐가 내려갔나 좀 볼까요? 뭐 셀트리온 카카오 정도 예, LG 화학하고 삼성전자만 조금 움직였고요. SK 하이닉스 좀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들이 좀 이렇게 사고 팔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죠. 자, 코스피는 후행스팬 바로 밑에 붙어 있고, 예, 지금 다시 121선 위에 살짝 아까 위에 있었었죠. 예,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물량이 줄었고 심리적으로는 단기 고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고 잘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 요 상황 또 체크 좀 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은봉이 생겼는데 평균 나왔고요. 네, 심리 좀 꺾이고 있으면서 예, 전체적으로 쌍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흐름 잘 판단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옵션. 풋 외가를 보시면 조금씩 이빨을 빠졌지만 하방 배팅이 좀 많고요. 콜 외가를 보면 상방 배팅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풋 네, 차트를 보니까 얘도 쌍바닥. 자, 지금 쌍바닥의 형태를 띄고 있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데. 예. 잘 좀 판단하시고. 예. 그다음에 콜을 보시면 콜도 지금 힘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지금 조금 많이 소강 상태입니다. 뭔가 지금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 상방이냐 하방이냐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에 풋콜 레이시오. 오늘 콜 쪽이 많이 우세했고요. 거래량, 거래대금도 콜 쪽이 많이 우세했습니다. 자, 200 코스피 200. 자, 중요한데 다시 이제 중심으로 와 있어요. 네. 내려왔다가 중심으로 왔다가 그러면 과연 이게 한 61.8% 지금 되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갈 거냐? 예? 다시 여기 또 도전할 거냐? 네. 그래봐야 여기 지금 엄청난 저항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예. 그죠? 밑에는 좀 저항이 좀 덜하고. 네. 그 다음에 LSR 스퀘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형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 주가 조금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서 형성을 하고 내려올지 아니면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 근데 한 가지 좀 별론 게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며칠이냐면요. 6월 28일 예,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싹 죽었습니다. 예, 얼만큼 죽었냐? 보세요. 아, 이거 좀 진하게 그려야 되겠네. 진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진하게.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많죠. 그죠? 상승기에.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 쪽에 매도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봐서는 예, 요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요거 올라가는 거 잘 좀 보시고. 자, 선물을 잠깐 좀 보시면. 자, 선물도 예, 얘도 지금 420. 그죠? 420. 네, 그래서 내려오고 이렇게 살짝 되는 오늘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고 뭔가 지금 방향성을 잡으려고 5월일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네,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도 뭐 별로고 선물도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동평균을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21선하고 21선 크로스 나 있고요. 지금 여기 고점을 못 넘었네요. 그죠? 421.40. 예. 그 다음에 고점을 찍은 모습들. 그 다음에 연결 선물을 보시면 네. 예, 고점 찍고 있고요. 조만간 터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15만 계약. 예. 15만 계약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요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의 가능성은 여기가 저점이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가 9거래일이고 9월 중순, 9월 말. 예. 조금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9월 13일하고요. 9월 24일 한번 꼭 좀 기억하십시오. 9월 13일, 9월 24일.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좀 봐야죠. 심리를. 자, 개인을 외국인 말고 개인부터 볼까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420에서 지금 개인들의 수익이 점점점 이 폭이 상당히 지금 네, 낮아졌어요. 이 폭이. 예, 그전에 상당히 컸었는데 요렇고요. 손해는 이 정도 됩니다. 많이 돼요. 커요. 점점 내려갈수록. 예. 그래서 앞으로 개인들이 지금 18조 가까이 지금 투자를 했는데 6월 10일부터 요거 상황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기관을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자, 기관은 상승을 하면 엄청 손해를 보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고 하락을 하면 수익은 상승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폭이 좀 어느 정도 되죠. 개인하고 좀 반대예요. 6조 1000억 정도 팔았는데.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외국인을 보시면, 현재 추정입니다. 외국인도, 하락을 하는데, 아니, 상승을 하는데, 손해폭이 크게 없어요. 그죠? 이 그림이 또좀 달라졌어요. 근데, 하락을 하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증가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포지션하고 비슷한 게 뭘까? 예. 이거랑 좀 비슷하죠? 그죠? 볼까요? 그죠? 얘랑? 그죠? 예, 여기 보면, 이렇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얘가 뭐냐? 지수가 강력하게 하락할 것을 예상하며,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며, 지수 하락에 비례해서 이익이 증가합니다. 또한, 지수의 상승에 따른 손실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아무리 폭등을 하더라도 제한폭 이상으로 손실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거. 예. 그럼 결국엔 외인과 기관은 예, 상승보다는 지금 현재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는 유념하자. 예. 외인들이 엄청난 돈을 굴리죠.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는 현금 인출기라는 소문도 있죠. 그러면 현재 외국인 포지션을 믿어야지. 이게 더 간다고 계속 떠들어봐야 그건 입만 아플 뿐이죠. 네.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436까지. 네. 왜냐면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지금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더 이상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네. 이 기간 동안에 뭘 했죠, 외국인들이? 네. 그냥 팔아 제끼기만 했습니다. 네. 그 물량을 다 개인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샀어요, 샀어요. 나 그런 새이들 진짜, 아, 진짜 비 오는 날 완전히 먼지 나도록 패고 싶은데. 예, 근데 그렇게 얼굴을 뻔뻔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속여야 걔네들도 먹고 사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발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애들 말 믿고 하다가 엄청나게 당한 거 생각하면,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걔네들 욕을 많이 합니다. 네. 진실을 얘기를 안 해요. 진실을. 자,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 기관, 하락 포지션, 개인, 상승 포지션, 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팩트, 예. 채권이 오르고 있다. 채권 수익률이. 채권은 똑똑하다. 먼저 움직인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기든 장기든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시장에 반영을 합니다. 조만간. 네. 왜냐면, 증시가 하도 머리가 돌대가리라. 그걸 빨리빨리 못해요. 채권처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각자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자,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건거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